세트를 맞이하게 된두 선수 이제 세 번째 세트 2세트면 챔피언의 자리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헌 선수의 서비스 게임으로 출발을 하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15럭 냈었던 상황. 위원 선수 첫 번째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김다민 선수입니다. 체력 싸움도 되겠고요.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15-30. 김태빈 선수 썰이 벗어났습니다. 드롭샷 이후에 발리 성공, 뒤였습니다. 지금 김다빈 선수 두 번의 결국 위원 길었습니다. 서리럭. 이번엔 김다빈 선수 좋았기 때문에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50-15이 됐습니다. 이번엔 벗어났고요. 40-30. 자, 이게 살짝 벗어나면서
걸렸습니다. 라인을 벗어납니다. 써리온. 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 실수를 더욱더 좀 크게 가져가는 선수가 경기를 내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빔더빈 선수가 김다빈 선수가 결국 지켜내면서 투 게임 솔. 지금 랠리가 또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집중력 싸움으로 가고 있는 두 선수의 랠리였는데요. 김나리 선수를 상대로 첫 번째 세트에서는 6대6 타이브레이크까지 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걸렸습니다. 정말 길게 끌고 갔었던 다섯 번째 게임. 4E 러브에서 출발했던 위헌 선수 듀스까지 허용했습니다만 결국 직편에 한 차례의 브레이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서비스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도 언더 서비스를 구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뼈저리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3대 3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저 실수가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네. 김다빈 선수가 위헌 선수 서비스 게임에서 좋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러브 15 앞서갑니다. 네, 지금 아주 뭐 위헌 선수가 건들 수가 없는 아주 좋은 로브를 김다빈 선수가 구사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첫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트 앞으로 달려온 것을 보고 로브 샷을 통해서 로브를 통해서 포인트를 먼저 얻어냅니다. 김다빈 선수가 드롭샷에 대한 대처 너무 좋았어요. 결국 김다빈 선수가 7번째 게임 브레이크를 성공하면서 4대3 리드를 잡습니다. 잘 밀어넣었어요. 그런 서비스 게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브 15 나오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더 볼트가 나온 위헌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김다빈 선수 브레이크 찬스. 코스 선택 잘 보았네요. 듀스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또 백엔드 다운드 라인이 또 터져 줍니다. 그렇습니다.
디어스. 패싱샷 성공. 위헌 선수가 지금까지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첫 서비스가 성공돼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첫 번째 서비스 들어가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뭐 언더 서브가 들어오면 어쨌거나 어프로치처럼 공이 날라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네, 하지만 김다빈 선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40. 좀 많이 안 좋은 듯한 김다빈 선수의 상황입니다. 아, 워낙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메디컬 타임으로 오른쪽 발목에 치료도 좀 받았었는데 네, 그러면서 아, 네. 지금은 갔다 이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선수가 분위기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디오. 잘 따라갔네요. 위위원이 다시 한번 어드밴티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정말 잘 틀었고요. 김다빈 선수가 열심히 쫓아가봤습니다만 끝끝내 지금 포인트를 따면서 어드밴티지를 만들었습니다. 김다빈 선수의 포핸드가 결국 벗어나면서 네 번의 듀스 끝에 11번째 게임을 가져오게 된 선수는 위위원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위위원 선수가 본인의 게임을 또 오랜만에 지켜내면서 자, 12번째 게임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소심한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김다빈 선수. 네. 지금 무려 32게임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러브게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다빈. 네, 쉬운 상황으로 좀 확인이 됐었는데 위원 선수가 오늘 저런 장면에서 네트 플레이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지금 서비스 포인트예요. 포핸드 벗어났습니다. 지금 유현 선수도 좋은 백핸드였습니다. 어떤 랠리 벗어나면서 김다빈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한 걸음 앞서가는 김다빈. 서비스도 살아났고요.
네, 서비스 이후에 3구 공격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다빈 선수의 매치 포인트. 유현 선수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한 포인트면 이제 경기 결과가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선수 오늘 4시간의 혈투. 위위원 선수의 서비스고요. 네트에 이렇게 걸리면서 결국 지난 77회와 76회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었던 김다빈 선수가 한 대회를 건너뛰고 다시 올해 79회 대회 여자 단식 가장 높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김다빈 선수 오늘 서비스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